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카르타를 찾는 사람이라면 타만미니 인도네시아 인다에서 한층 더 깊은 인도네시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최고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이곳은 아름다운 인도네시아를 축소시켜 놓은 작은 공원이라는 뜻의 민속촌으로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아름답게 조성해 놓은 테마파크입니다.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어 시내에서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위치한 150헥타르 규모의 거대한 공원 안에는 개성 강한 양식으로 지어진 인도네시아 각 지방의 가옥들이 저마다의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는 차량 이용도 가능하므로 하루 개인 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모노레일, 케이블카, 소형 기차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 시간은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요금은 2만 루피이며 한국 돈으로 약 2,000원입니다. 타만미니 인도네시아 인다는 타만미니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민속촌으로 아름다운 인도네시아의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970년대 초 스와로토 대통령의 부인인 이부틴 스와로토 여사의 제안으로 건설되었습니다. 1975년 문을 연 타만미니는 인도네시아 현대사에서 절대 권력을 누린 스와로토 대통령의 영부인 시티 하르티나였습니다. 디엔 스와로토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그녀는 지구상 대표적인 다민족 다원어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테마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영부인 디엔 스와로토가 무엇이 인도네시아인가를 구상하다가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바로 타만미니라면서 그래서 이곳에 오면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의 문화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150헥타르 넘는 공간 내에 인도네시아 27개 주 각 지방의 문화 및 주거 및 의상을 전체적으로 엿볼 수 있고 테마공원 안에는 17개 박물관과 33개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런 민속 테마공원으로는 규모가 세계 최대입니다. 공원 중앙에는 큰 인공호수가 있으며 그 안에는 인도네시아 지도 모양을 한 인공섬들이 지도처럼 꾸며져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그 위를 지나가며 전 국토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리안 자얀 전통 가옥 앞쪽에 위치하는 케이블카를 타면 타만미니 인도네시아 인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인도네시아의 전도를 축소하여 조성하여 놓은 미니 인도네시아 호수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호수는 케이블카에서 내려보았을 때가 제일 예쁩니다. 케이블카에서는 비동맹 정상회담이 열렸던 회관 230여 종의 자생란이 살고 있는 난정원, 어린이들의 놀이터, 어린이 궁전, 불교, 힌두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 다섯 개의 종교 사원이 모여있는 거리 등도 한눈에 들어와 타만미니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움의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수도 자카르타는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배 영향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합니다. 다양한 민족이 구성원으로 이루고 있는 인도네시아 특성에 맞게 다른 민족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목적으로 조성한 민속공원 타만미니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를 대표합니다. 이슬람에 관련된 코란 박물관, 인도네시아 박물관, 스와르토 박물관, 축구 박물관, IMAX 영화관, 새 공원,
난초 정원 등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인도네시아 박물관, 우표 박물관, 쇼핑센터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합니다. 박물관에는 각 지방의 전통 의상과 그림자 인형에 쓰이는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달팽이 모양을 한 다목적 호른 케온마스에서는 인도네시아 홍보 영상물을 상영합니다. 정말 각 지역마다 가옥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지붕 모양이 특이한 것이 많습니다. 가옥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관습을 소개해 놓은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볼수록 인도네시아가 정말 넓은 나라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여러 종족의 의식주는 물론 문화 공연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각종 놀이시설과 아름다운 호수, 동물원과 다양한 전시관까지 마련돼 관광객들은 물론 많은 자카르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볼거리 중 파충류 전시관과 새 전시관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룡이라 불리는 코모도 왕 도마뱀과 인도네시아 각지의 화려한 새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불교 및 힌두 사원, 모스크 등 종교적 건물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종교적 다양성과 관용 그리고 조화를 중시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테마벨 정원을 둘러보면서 인도네시아 특유의 식물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정원은 난초, 선인장, 자스민, 약초 등 다양한 종과 꽃과 식물로 꾸며져 있습니다. 새장에 있는 독수리, 코뿔소, 앵무새, 공작 등도 구경해 보십시오. 파충류 공원에서는 코모도 드래곤도 가깝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속공원 내에는 국가의 예술 및 민족지를 전시 중인 인도네시아 박물관을 비롯해 12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케옹 에마스 아이맥스 영화관에 들러 인도네시아 군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3D 영화로 감상해 보세요. 공원 내에는 스노우베이 워터파크도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더욱 좋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노점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음식이나 가벼운 스낵도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과 휴일에는 각 주간마다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공연 프로그램 정보는 공원 안내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원내를 일주하는 증기기관차나 마차, 보트 등 탈 것도 다채롭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들이 방문하기 아주 좋습니다. 타만미니는 우리로 보면 민속마을 정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인구 기준으로는 세계 4위인 2억 6천만 명에 달하고 적도를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길게 포진한 섬나라 인도네시아의 지역별 역사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기획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민속마을보단 훨씬 더 넓습니다. 타만미니는 문화관광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유락시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타만미니가 기획한 하나의 인도네시아 만들기라는 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공원 중심부에 있는 인도네시아 축소 모형 대형 호수의 인공으로 인도네시아 주요 4개 섬을 만들어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 테마파크 17개 박물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박물관에는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의 문화, 그 중에서도 무형 유산을 집대성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타만미니는 곳곳에 다민족 다언어 국가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한 짙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인도네시아 박물관은 건물도 멋지고 정원도 멋지지만 그 안에 인도네시아의 기본적인 풍습과 전통을 사진 또는 오래된 물건들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하나임을 국내에 보여주는 곳이 타만미니라는 이름은 타만미니가 추구하는 방향이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의 인도네시아가 처한 고민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네덜란드와 영국, 일본 식민지를 거쳐 점령됐다가 독립한 인도네시아로서는 모호한 국가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여러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각각 종족이 다르고 사는 방식, 문화가 다른 이들을 하나의 공통체로 묶어 표상한 것이 타만미니인 것입니다. 요컨대 인도네시아는 하나임을 국내에 보여주는 곳이 타만미니라는 이름은 타만미니가 추구하는 방향이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의 인도네시아가 처한 고민을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네덜란드와 영국 식민지를 거쳐 다시 일본에 점령됐다가 독립한 인도네시아로서는 모호한 국가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여러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각각 종족이 다르고 사는 방식, 문화가 다른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표상한 것이 바로 타만미니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